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수도권 내에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5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했는데요. 전체 등록 차량 10대 가운데 한 대 꼴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여 대 가운데 269만여 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2008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들입니다. 이들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1년 중 날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별로 그리고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열흘, 1년 연중 열흘에서 15일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55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 제한 대수는 3분의 1 수준이지만 저감 효과는 3배라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폐암 환자예요. 경유차 뭐 이렇게 노후된 거는 폐차를 하고 뭐 단속을 한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하는 거는 찬성하긴 하죠. 대신 이제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LPG 차량으로의 전환 등 지원이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5등급 차주들에게 자동차 세금 고지서나 정기검사 안내서 그리고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 차량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